와, 저 샴페인 한 잔 부탁드려요. 이게 진짜 라운지 시트라고 해가지고 7시리즈랑 똑같네. 아, 프레즈 조금이랑요. 아, 치즈도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라운지 놀이요. 네. 아, 졸라게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피디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뭔가 스키장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비발디 파크 스키장인데요. 네. 그것보다 지금 더 대단한 녀석이 나타났다고 해요. 멧돼지 출몰했다! 아, 뒤에 지금 멧돼지가 아니라 맘모스 아니야? 여러분, 드디어 국내에서 최초로 XM을 만나게 되다니. 여러분, 박수! 와, XM을 해외에서만 만났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컴다운? 저도 컴다운. 다운 할게요. 아, 솔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울라프는 겨울에 강하다고 하는데, 예, 스키장이라서 어떡하냐? 나 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았는데 나 다시 살아났지롱? 지금은 스키장이기 때문에 오늘 옷은 또 왜 이렇게 입었어요? 뭔가 스키장이니까 하얗게 입고 싶었어요. 네, 오늘따라 더 울라프 같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XM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여기 멧돼지 코에 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키드니 그릴에 아이콘 글로우가 들어오는데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밝게 들어와요. 7시리즈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X7에는 그게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야, XM에서는 이 7시리즈보다 더 예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드네. 이번에 XM의 아이덴티티 컬러가 바로 나이트 골드라고 합니다. 요 컬러요? 네네. 아, 약간 부티나고 비싸 보이고 그런다. 그래서 얼만데요? 2억 2천. 근데 괜찮아. 왜요, 왜요? 솔직히 나 한 3억 하는 줄 알았어. 디자인만 보면 진짜 이거는 3억 이상의 느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루스보다 XM 선택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루스는 새장이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살 수도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더 이쁘다고요. 심지어 저희 영상 올라간 오늘 바로 사전 계약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데일라이트가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7시리즈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7시리즈는 스왈로브 스키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그렇진 않네. 얘가 약간 면발광 느낌인데 훨씬 얇습니다. 진짜 잘 달릴 것 같고 멧돼지 눈이 정말 매섭네요. 그래서 7시리즈보다는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본닛 위치가 여기 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 X7보다 전장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가 있지만 전폭이 훨씬 넓거든요. 여기가 더 넓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우락부락한 느낌이 났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완전 다 입체적이에요. 7시리즈에 M스포츠 패키지 적용하면 네. 또 전면부가 다 블랙으로 돼가지고 이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역시 블랙이 진리죠. 사실 이렇게 블랙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요? 헤드라이트를 요즘에 좀 숨기는 경우가 많죠. 아니, 우리 애기 눈이 예쁜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해요? 왜냐면 데일라이트가 마치 헤드라이트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찾았어요. 뭐요? M배지는 그 컬러가 들어간 M배지였잖아요. 삼색이 들어가야지. 근데 나는 너네랑 달라. XM은 골드로 돼 있어가지고 컨셉카에서나 봤던 그런 엠블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XM 컨셉카 봤거든요. 예. 똑같아요. 아, 진짜 똑같아. 이게 양산카가 맞나 싶다니까요. 오히려 저는 컨셉카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너무 커가지고 콧구멍이 너무 크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야 좀 적당한 느낌이에요. 요게 자율주행에 하는 그거잖아요. 아, 라이더는 아니고 레이더입니다. 레이더인데 엄청 크네. 양쪽에 보시면 에어 인테이크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뚫려 있고요. 오른쪽은 안 뚫려 있는데? 오른쪽은 안 뚫려 있다고요? 네. 그러네. 근데 이 옆에 보면 에어 커튼을 만드는 구멍은 아주 크게 뚫려 있어서 심지어 타이어가 보입니다. 타이어가 보이면 슈퍼카 아니에요? 거의 슈퍼카지 이 정도면. 저희 사이드로 딱 왔는데 디자인 미쳤다. 그리고 저 옆에서 봤을 때 이 블랙이랑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클래딩이 또 하이그로시네. 이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는 SUV지만 오프로드보다는 달리는 차잖아요. 아, 이건 슈퍼카라
하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요즘 골드가 대세인가요? 아, 휠 보세요. 사실 요즘에 골드 휠이 정말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큰 골드 휠은 처음 봅니다. 이거 뭐예요? 아, BMW 엠블럼이 또 신규로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훨씬 예쁘네. 진짜 훨씬 예쁩니다. 이거 또 왜 이렇게 커? 이거 무려 23인치인데 아, 조금 아쉽게 국내에 들어오는 기본 모델은 22인치로 들어와요. 어? 주유구가 여기 있나? 아니요, 이거는 배터리 차징. 이거 하이브리드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요즘 BMW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어? 근데 커버가 없네? 이게 커버죠. 아, 일체형으로 돼 있네. 네네. 커버 있으면 진짜 불편한데 이거는 커버가 없어서 정말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커버 떼고 다닌 사람 엄청나게 많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아, 이게 풀 충전하면 WLTP 기준으로 80km 이상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가?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무려 25.7kW나 됩니다. 어, 이거 뭐예요? 선이 이거 이렇게 쭈르륵쭈르륵 있네? 이게 뭐냐면 M 전용 모델은 지금 BMW에서 단 한 대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게 바로 M1.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야. 모트라인 윤성노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그건 초짜나 하는 얘기라고. 그럼 뭐예요? 1M. 맞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만에 M 전용 모델이 나온 게 바로 XM이거든요? 저 약간 울컥했어요. 아, 그래요? 그 40년 만에 나온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라인이 M1을 오마주해가지고 만든 선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요. 요거는 공유하는 것 같아요. BMW에서 많이 봤던 고 사이드미러. 맞아요. 바로 M 전용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돼 있는데 사이드 리피터까지 정말로 예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 뭐야? 도어캐치. 이거 BMW에서 처음 보는데? 저는 7시리즈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도어캐치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 무늬 봐봐요. 이게 바로 3D 프리즘이라는 패턴인데 보석같이 돼 있고 위에서 보면 무슨 항공기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아, 여기 꼬리가 있네. 저는 근데 7시리즈의 그 서랍형보다는 이 차에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랍형은 조금 너무 우아해. 그리고 하단의 사이드 스커트 보세요. 이것도 엄청나게 입체적이죠? 어? 비슷하네. 도어캐치 여기 무늬랑 여기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해가지고 문콕 조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XM 시그니처 컬러가 나이트 골드? 맞아요. 맞네요. 여기도 다 나이트 골드. 아, 솔리 근데 이 골드 색상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옵션 추가하는 거예요? 네, 30만 원. 처음에는 그냥 뽑으셨 다가 조금 지루해질 때 그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XM의 아이덴티티는 골드니까. 여러분 시그니처 컬러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선택하면 올블랙의 이 골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멋있다. 어, 나 그럼 브론코 팔고 이거 살까요? 아, 돈이 지금 2억이 넘는다 했지? 아, 브론코도 지금 저기 허덕이고 있는데 무슨. 아니 근데 갑자기 상상했어요. 여자가 XM을 탄다. 매력 쩔지. 사실 이거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인지로버거든요. 아, 레인지로버는 너무 약간 우아하고 정숙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선택하시는 분들 이걸로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네. 3열 있는 거 아니죠? 아, 없어요, 없어요. 아니 코터글라스가 너무 크길래 설마 했지. 저 골드 색깔이 A필러 앞까지 연결이 되니까 차가 더 길어 보여요. 이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막 튀지도 않고 너무나 예뻐요. 요 컬러 가 또 케이프 요크 그린이잖아요. 아, 도자기 청자 같은 색깔? 맞아 맞아. 진짜 특이해요 색깔이. 아, 여기 있다. 주유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열면 여기 있는 커버가 있네요. 이게 바로 4.4리터 V8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인데. 아, 8기통이요? 네. 몇 마력이에요? 무려 653마력. 제로백은요? 4.3초. 미쳤다. 어, 위에도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네. 아, 이거는 근데 SUV보다는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루프렉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안 키워. 아, 진짜 안 키워. 아, 와, 진짜 미쳤다. 시동이 안 걸려 있을 때는 리어 램프가 빨간색이 없어지니까 더 이쁜데? 근데 이렇게 켜지니까 또 예쁘잖아. 미쳤다 진짜. 역시 BMW 하면 면발광이잖아요? 네. 미쳤다. 이거 진짜 컨셉카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리어램프랑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아예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해요. 뭐가요? 깜빡이요. 아, 깜빡이? 피디님, 피디님 어때요? 와... 사실 시퀀셜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쁘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몰랐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아, 그러네. BMW 그 M을 상징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XM은 나는 다른 M들이랑은 달라.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큰형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나가. 이게 바로 M1에 처음에 등장했었던 그 엠블럼인데 오마주한 겁니다. 이거 가까이 보시면요, 이게 유리를 그레이딩해서 만든 거래가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양강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약간 서걱서걱해요. 탑한 것처럼. 그리고 달리는 차는 엄청나게 리어윙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네. 근데 오히려 없으니까 더 컨셉카 같고 미래지향적이라서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이포지션 스톱램프는 제대로 있네요. 한번 브레이크 밟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못 눌러보잖아요. 아, 네 알겠어요. 오,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예, 예뻐요 예뻐요. 저는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이퍼가 있고요. 와이퍼 있는 건 사실 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하고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 하지만 뒤에가 안 보이면 큰일 난다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이 전폭이 넓다는 게 뒤에서 더 많이 느껴진다. 아무래도 리어 램프가 지금 옆에서 딱 보시면 사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팔이 긴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얘를 다 못 안아줘요. 아, 그래요? 나 너 안아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엠블럼이 뒤에 없는 BMW 최초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네. 여기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근데 없으니까 더 고급스러운 이유는 뭐지? 요게 있기 때문이죠. 아. 근데 더 예쁜 게 있어요, 여러분. 뭐죠? 여기 위아래로 되어 있는 배경. 진짜 뚫려 있어. 이게 바로 쿼드 머플러인데 두발 두발씩 양쪽에 네 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층, 2층 머플러라고 하죠, 우리는. 아, 보시면 위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나를 보고 있어요. 약간 해바라기처럼. 그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요, 지금 가변 플립이 있죠. 이게 가변 머플러입니다, 하단부는. 가변 머플러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그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것도 너무 좋다. 네네. 그리고 또 시그니처 컬러가 여기 이렇게 밑에 있어요. 아, 이게 골드가 있네. 만약에 블랙 하이그로시 선택하시면 저기도 블랙으로 바뀝니다. 디퓨저가 엄청나게 과격한 느낌은 아니네. 아, 네. 그렇지만 이 머플러 때문에 얘를 더 살려주기 위해서 얘를 조금 더 죽인 거지. 아, 맞습니다. 와, 뒷모습은 진짜 가히 압도적입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네요. 아, 되게 밑에 있다. 근데 버튼이 좀 숨겨져 있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여는 거 처음 아닌가 진짜?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 도어에 있었던 그 프리즘 패턴이랑 정말로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 안 열려요?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배터리 들어갔구나. 그럼 마감이 너무나 좋은 게 여기 보세요. 원래 가스리프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스리프트 없죠. 초콜릿이야 뭐야? 아, 진짜 초콜릿이랑 똑같다 색깔이. 약간 먹고 싶게 생겼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약간 하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라이트가 있네. 그리고 마감이 진짜 좋아요. 이게 BMW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BMW는 그동안 실내에서 욕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XM을 가지고 캠핑을 간다. 그러면 나 여기 누워볼까요? 아, 살짝 누워봐야죠. 근데 여기는 버튼이 따로 없네. 아, 그러네. 2열에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실내 봐버렸어. 어떡해. 여기 레버 있고요. 이렇게 6:4로 되고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어가지고 풀플랫은 안 된다. 아,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야? 네네. 이게 끝이에요. 아, 헤드레스트가 지금 닿는구나. 맞아요. 여기서 한번 누워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닿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나 그러면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야. 갑니다. 진짜 전고랑 전장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전장은 무려 5.1m가 넘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아, 솔님, 아, 다리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등받이 각도 어때요? 등받이 각도는요, 서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가지고 차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 썬베드. 아, 썬베드 느낌? 근데 저는 썬베드에서 잘 수 있거든요. 솔님 지금 다리 닿는 거 아니죠? 나 지금? 진짜 뻥 안 치고 오빠 이거 원테이크로 내보내주세요. 저 한 번도 내려본 적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건 XM이니까 언니가 너를 해칠 순 없어. 다리 쪽은 평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캠핑할 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요? 앉았을 때 전고. 전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머리 안 닿아요? 닿아요. 아, 나오세요 그럼. 네. 그리고 닿는 버튼이 이렇게 PPD 앙!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 드디어 저희가 국내 최초로 XM 들어와 봅니다. 저 감사한 마음을 잠깐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BMW한테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XM에서 정말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빈티지 가죽이에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도 천연 가죽을 쓰지만 이거는 더 천연 가죽이래 가지고 실제로 무늬가 있어요. 벌레 물린 자국도 있고 막 그렇대요. 아, 진짜? 어. 아니, 이거는 지금까지 BMW에서 보지 못했던 컬러인데?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청록색 컬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메리노 가죽 시트인데 저는 이 엠블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빵 보세요, 여러분. 아, 라운지 시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7시리즈랑 패턴이 똑같거든요? 아, 라운지라고? 네. 여기 사이드 부스터가 또 진짜 어마어마해요. 운전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XM의 오너가 됐다. 미치지. 옆에 지금 잘 잡아주나요? 완전 잘 잡아주고요. 머리, 어깨, 등, 허리, 허벅지까지 싹 잡아주네. 아, 그래요? 야. 너무 세게 앉는다. 아, 지금 백허그 당한 건가요? 여기에는 원래 기존의 그 M 컬러가 있긴 하네요. 아, 삼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삼색 하나 있네. 그러니까요. 원래 여러분들은 요거 기억하시죠? 공조기 쪽에 유일하게 M 컬러랑 여기에도 있네. 도어 스커프 쪽에도 M 전용 컬러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피디님, 저는 XM을 꼭 타보고 싶었던 이유가 개방감이 어떨지 궁금했었거든요. 밖에서 보면 좀 좁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조금 걱정했었는데 어때요? 시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르스 같은 경우는 A필러가 정말로 많이 눕혀있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눕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나 M인 만큼 카본이 곳곳에 있죠. 카본이 약간 유광과 무광 중간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살짝 그 설탕 시럽을 입힌 듯한 그런 느낌. 아, 탕후루? 그리고 7시리즈에서 요 코스모스 같은 요런 느낌 많이 봤었잖아요. 아,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네요. 그니깐요. 그리고 공조기는 X7이랑 진짜 똑같네. 그리고 앰비언트 보시면요, 되게 특이하게 이 밑에 이렇게 쭉 들어온 게 보이죠. 요거. 그리고 이쪽 공조기 보시면 여기에도 앰비언트가 아주 짧게 들어가 있어요. 도어 포켓도 정말로 많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 위킨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안에서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M8에서 보던 그거요? 맞아요. 그 예쁘지. 여기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가지고 밤에 보면 진짜 화려합니다. 그런데 피디님, 단점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아니, 외관이랑 실내는 XM이 너무나 예쁜데 스티어링 휠은 약간 특징점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왜요? 아, 아무래도 이건 M 전용 모델이잖아요. 네네. M 전용 모델의 그 스티어링 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사실 7시리즈에 들어갔던 그 핸들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에 그 M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M8이랑 정말 똑같이 돼 있고 심지어 여기는 카본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것도 M8이랑 똑같은 거네. 네, M8이랑 진짜 똑같고. 난 이거 제일 아쉬워. 왜요? 플라스틱 느낌 너무 나서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요거 두 개 눈 감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요, 여기 위에 충전 패드가 있고 네, 컵홀더가 두 개 있는데 여기도 앰비언트가 있네요. 그리고 냉온까지 다 적용이 되는 컵홀더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는 진짜 크지 않아요? 이거 그 X7 페이스리프트에서 봤던 거. 맞아요. 바로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인치고 그 다음에 센터 디스플레이는 14.9인치나 되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헤드라이너 이 컬러 진짜 처음 보거든요. 초코 색깔. 냠냠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심지어 다 알칸타로로 처리가 돼 있네. 여기도 알칸타라 주르. 이거 진짜 가죽이 보면 볼수록 진짜 예쁘다. 또 재질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오렌지 컬러 선택이 또 가능한데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이런 가죽 느낌이 아니라서 무조건 이 브라운 컬러 선택하셔야 돼요. XM만의 그 시그니처 컬러. 맞아요. 솔림. 네. 이제 드디어 뒷자리 한번 넘어가 봐야죠. 와, 저 샴페인 한 잔 부탁드려요. 이게 진짜 라운지 시트라고 해가지고 7시리즈랑 똑같네. 아, 프레즈 조금이랑요. 아, 치즈도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라운지 놀이요. 네. 아니, 저 7시리즈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요 일체형 소파요. 아, 그러네. 장난 아니죠. 여기까지 가죽으로 다 덧대어져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소파 같아요, 소파. 삐처리 해주실 거죠, 피디님? 네. 아, 졸라게 멋있다. 그리고 이거 발 아니구나. 잡지꽂이구나. 네네. 폭신폭신한 엠보싱으로 되어 있어요. 솔님, 근데 이게 패턴들이 정말로 예쁘잖아요. 응. 근데 천장 보세요.
뭐야, 얼음 조각들이 있어. 이게 바로 3D 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도어 캐치 있었던 패턴 아시죠? 네.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여있다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옆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네. 100개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적용이 되는데 진짜 밤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약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다들 썬루프 하시잖아요. 썬루프 필요합니까? 솔직히 안 써요. 진짜 테슬라는 뜨거워. 진짜 정수리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을 안 뽑을 수가 없다. 단점이요? 단점 없는데 이것도 도어 캐치랑 똑같다. 그러네. 이 도어 캐치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옷걸이 마운팅하고 막 이런 건데 너무 좋은데 공조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돈이 모자랐나 보다. 그래요?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냥 이건 X7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 한번 볼까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마감 있네. 그 있긴 한데 예쁘진 않아요? 네. 피디님 여기 보세요. 왜요? 이거 도어 포켓 처음 보는 거예요. 도어 포켓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는 심지어 엄청 큽니다. 그거 있잖아요, 워셔에 완전 큰 거. 네. 그것도 그냥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1.5리터 페트병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얘기할 그게 없네. 그럼 레그룸 얼마나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브. 다리 꼬아지나요? 당연히 꼬아지죠. 그럼 헤드룸은? 헤드룸은 두 개는 확실히 나와요. 그만큼 공간 여유가 엄청납니다. 가운데도 안 잡아도 가운데도 이렇게 편한 자석이 있었나? 그니까. 그래, 여보 사.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전 미혼인데. 와이프 놀이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여보가. 여기도 불 들어와요? 여기 가운데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 메리노 가죽. 네, 일단 나오세요. 피피디. 네, 지금까지 비발디 파크에서 국내 최초로 XM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XM을 빨리 만나봤는데요. 네. 여기 비발디 파크 오면은 이런 것도 줘요. 저 이거 받았어요. 스티커도 보고 XM도 보고, 그리고 XM 보자마자 사전 계약하고. 오늘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데 진짜로 많은 분이 몰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SUV의 끝판왕은 우루스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사실 우루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스포티해가지고 약간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XM은 진짜 우락부락한 무슨 근육질의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야, 우루스야,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